강원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오늘 오전 발표한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원 법률 지원 강화, 피해 교원의 정상적인 복귀 방안 등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12개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전수조사, 교원 사생활 보호 대책 마련,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 구축, 피해 교원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입니다. 교육청은 일부 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27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